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만나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은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 총재와 대회의실에서 환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고 위원장의 취임에 따른 상견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두 기관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비롯한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7월 금통위 회의 당시 가계부채 증가세를 멈추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소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총재도 집값 하향 안정과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 외에도 연내 10월 또는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